삼성전기 엔지니어라면 기본 아니겠습니까? 최고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략 마케팅실 지윤재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략 마케팅실 이상윤 프로입니다. 쌤. 쌤! 쌤쌤은 삼성전기 공식 제품 컨텐츠입니다. 다양한 삼성전기의 제품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드디어 끝판왕이 나왔네요. 그러게요. 드디어 시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아, 사실 이게 너무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저희가 기판 엔지니어다 보니 이해를 하는 내용이지만 시청자분들을 이해시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힘을 합쳐서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님, 그럼 먼저 기판이 무엇인지, 전자기기에 왜 필요한지부터 설명하는 게 좋겠어요. 혹시 학교 실험 시간이나 인터넷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자기기를 뜯어보면 나오는 초록색 판이 기판이에요. 기판의 풀네임은 인쇄회로 기판, 영어로는 PCB, 프린트 서킷 보드의 줄임말입니다. 프린트, 인쇄된, 서킷, 회로, 보드인데요. 즉, 전기 신호가 지나가는 회로가 인쇄되어 있는 보드를 말하는 겁니다. 아, 프로님, 시작부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봤는데요. 전자기기를 우리의 인체에 비유하는 것이 어떨까요? 아, 좋은 생각이네요. 기판에 프린트되어 있는 회로가 전기신호와 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니까요. 우리 몸의 혈관과 신경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처음 접하신 분도 기판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판 자체가 우리 몸의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죠. 기판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을 우리 몸의 장기라고 생각을 하고, 기판의 회로는 신경과 혈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혈류는 전류랑 비교하는 건 어때요? 딱딱 들어맞네요. 우리 몸의 두뇌와 장기들은 혈관과 신경으로 서로 연결돼 상호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판 회로들 각종 부품들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회로를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판은 영어로 PCB, Printed Circuit Board, 회로가 인쇄된 판이다. 그리고 우리 몸의 뼈대와 혈관, 신경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프로님 꽤 준비 많이 하셨나 본데요. 그러면 PCB가 왜 전자기기에 필요한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아까처럼 인체와 비교해 설명해볼까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뼈, 신경, 혈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완성된 전자제품이 재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PCB의 모든 부품이 잘 올려지고 전기신호들이 오류 없이 잘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마치 도시를 건설할 때 도로를 잘 계획해야 도로 정체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맞아요. 말로만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모형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흔하게 보실 수 있는 기판인데요. 이 위에 모든 부품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부품을 올리는 것을 실장한다라고 표현하죠. 부품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결해주고 물리적으로 고정해주는 것을 의미해요. 용어 설명까지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로 보이지만 여러 층이 쌓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전자기기의 기능이 많아질수록 필요한 부품 수도 많아지고 신호 전달에 필요한 길, 즉 회로가 많이 필요해지고 복잡해지게 됩니다. 한정된 기판 면적 안에 많은 길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 단면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4층, 6층, 8층, 10층 이렇게 여러 층으로 만들기도 해요. 아까 우리가 도시계획이랑 기판을 비교했는데 그 비율을 이어가자면 여러 층으로 기판을 만드는 것은 지하도나 고가차도쯤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건물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지면서 지하도도 많이 생기고 고가도로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판도 부품이 많아지고 신호도 많이 주고받아야 하니까 여러 층으로 회로를 연결해 주는 거죠. 오, 프로님 응용력이 대단하신데요. 삼성전기 엔지니어라면 기본 아니겠습니까? 최고예요. 그럼 PCB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프로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PCB에는 크게 메인보드와 반도체 패키지 기판, FPCB로 나눌 수 있는데요. 메인보드에는 앞서 쌤쌤에서 다루었던 MLCC, 카메라 모듈이 실장되고요. 반도체 패키지 기판은 삼성전기가 잘하는 제품이죠? 맞아요. 삼성전기에서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 FPCB를 만드는데요. 먼저 반도체 패키지 기판은 반도체 칩이 메인보드에 실장되기 위해 필요한 부품이에요. 반도체를 메인보드에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해요. 여기 보이는 검은 부분들이 모두 반도체가 패키징되어 메인보드에 실장된 것입니다. FPCB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PCB 앞에 붙은 F는 플렉시블이거든요. 기판이 이렇게 딱딱한 부분만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휘어지는 부분도 기판이거든요. 전자기기 내부에서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휘어지는 구조로 만들어진 PCB죠. 이건 3편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패키지 기판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떡하죠? 반도체는 다른 부품들
것처럼 메인보드에 바로 실장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반도체는 회로가 워낙 미세하거든요. 그렇죠. 반도체와 메인보드가 서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메인보드의 회로는 반도체보다 미세하게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반도체와 메인보드 사이에 차이가 생깁니다. 반도체로 전기회로가 들어가고 나가는 단자의 간격과 메인보드에서 전기신호가 들어오고 나가는 단자의 간격이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서로 연결돼서 신호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스케일 차이 때문에 연결되기가 쉽지 않겠죠? 네, 그거예요. 이 둘 사이에 사이즈 스케일 차이를 버퍼링해줄 만한 연결고리가 필요해진 거죠. 미세한 반도체를 메인보드에 실장하기 위해서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힘들 것 같으니 그림이랑 함께 볼까요? 이렇게 반도체는 얇은 선폭을 가지고 있어서 메인보드에 바로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들어가면 선폭이 넓은 메인보드에 하나씩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재배선한다고 하죠. 반도체 패키지 기판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폭이 크다고는 했지만 사실 기판 회로도 엄청 미세하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내부 회로는 나노 단위이고 반도체로 신호가 들어오고 나가는 접촉 단자 간의 거리는 100미크론 정도인데 A4 용지 두께마다 단자가 한 개씩 배치된다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메인보드는 350미크론 정도니까 손톱 두께 간격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패키지 기판은 100미크론으로 받아서 350미크론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 너무 어려우시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오늘의 쌤쌤을 정리하면 기판은 전자기기에서 뼈대, 혈관 역할을 하면서 부품들 간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부품이다. 영어로는 PCB, 회로가 인쇄되어 있는 보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종류에는 메인보드, 반도체 패키지 기판, 그리고 휘어질 수 있는 FPCB가 있다.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 기판은 반도체와 메인보드를 연결해주는 친구인데 이 이유는 반도체와 메인보드를 바로 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기판에 대해 기본적인 것들, 역할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자기기가 점점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하면서 기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층을 쌓아서 기판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면서도 얇고 작게 만드는데 힘써야 돼요. 성능은 더 좋게, 그러면서도 더 작고 얇고 미세하게 만드는 게 모든 전자기기의 부품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도체가 가장 선두에서 최첨단 미세 공정으로 개발되고 있고 반도체형 패키지 기판도 반도체와 같이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패키지 기판의 기술에 대해 오늘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겠죠? 네, 그러면 다음 편에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의 구조적인 변화와 발전하고 있는 공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릴게요. 삼성전기 공식 제품 콘텐츠 쌤! 쌤! 삼성전기 유튜브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정도 트렌드에 따라 발전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미세한 가공 기술과 미세한 회로 구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